오늘 차량은 체어맨 700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속 증강 시스템 탄 D타입 하나 하고요. 그리고 중통에 두 개, 엔드에 두 개, 다섯 개 들어갔습니다. 탄은.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2 합쳐서 한 일곱 개 정도. 그래서 세팅 값은 한 110%에서 115% 세팅 값 되고요. 차량은 사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체어맨의 고정적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는 초반 스타트의 굼뜸 현상과 암만 해도 좀 무거워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걸 달아서 가볍게 이제 좀 바꾸고 싶어서 지금 115% 정도 세팅값 하고 테스트링 나왔습니다. 오늘 한 60-70% 좋아지고요.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고, 인천 가시다가 아마 고속에서 한번 밟아보시면, 야, 피니시버 대표가 이 얘기한 거구나 느껴질 정도로 막 치고 나가는 힘이 훨씬 좋아져요. 지금 어떻게 좀 느껴지시는 건 있으세요? 액셀부터 쭉 달리다가 떼면 네네. 유지가 되죠. 항속주행이긴 하죠. 예. 그 원래는 딱 떼면은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뒤에서 딱 당기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려는 힘이 좋아져요. 예예. 그 좀 부드러운 거 느껴지실 거고요. 그렇죠. 계속 직진해가지고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보고 오자고요, 사장님. 아니면 어느 정도 느끼셨다 그러면 저 앞에 신호에서 그냥 유턴해도 되고요. 저 고개도 한번 쳐보세요. 예, 그 넘어가 보세요. 괜찮습니다. 언덕에서도 이제 RPM이 좀 떨어져요. RPM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도 되고요. 네, 지금 엑셀 뛰세요. 저기 황색불이니까 계속 밀고 갑니다. 이렇게 이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멀리 신호등 보고 그리고 차간 거리를 보고 엑셀레터를 미리 뛰고 미는 힘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냥 엑셀을 밟아야 기름이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요. 원래 뭐 별로 없었다는데 더 좋아집니다. 재밌어져요, 차가. 사실은 그 자동차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들어가면 좋다라는 걸 알아요. 예, 그냥 막 좀 갈라 그러는 힘이 많이 세져요.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제품이 믿거나 말거나로 좀 생각하기가 쉬워요.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 사라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자가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길게 보고 사업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느끼신 대로 좋아지시면 다른 분한테 뭐 나 이거 달았는데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유튜브에 라파 김태형 치고 너 그거 한번 봐봐봐. 나 그거 했는데 괜찮더라. 이렇게만 해주셔도 저희한테 사업에 많이 도움됩니다. 그냥 이게 네. 정차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빼면 바로 이렇게 나가는 그렇죠. 예. 네. 그 바로 아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뭐 차가 못 나가서 안 달인 거 식으로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준비하려고 막. 예. 네. 그거예요. 스타트도 이제 사장님이 전에보다 요만큼 밟았을 때 좀 답답했는데 아마 그런 것도 더 가벼워져요, 계속. 네. 계속 직진입니다. 계속 직진이에요. 네, 들어가셔서 한번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힘쓰는 게 틀릴 거예요. 처음엔 차 좋아요. 차 좋아요. 네. 저도 탔었거든요.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네. 지금 오르막에서 80km인데 RPM이 1800밖에 안 써요. 이거거든요. RPM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저 RPM에서 기아 변속 다 되고 힘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느끼시려고 할 때 기아 변속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변속 충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평지지만이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엑셀 떼보세요. 지금 100에서 뗐어요. 저 떨어지는 게 천천히 떨어지고 계속 간다고 이렇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저기 신호가 만약에 저러면 계속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요걸 많이 이용하시면 지금 한 500m 그냥 밀고 온 거예요. 예. 네. 언덕 내려가서 한 5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엑셀 미리미리 뜨는 습관으로. 예. 네.
예전에는 지금부터 떼면은 저 근처 가서 속도 줄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되겠지 하는 게 배교 있잖아요. 그거를 훨씬 멀리서 떼서 탄력적인 다 이용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가 저 또 네. 밀려요. 이 차가 네. 처음부터 좀 원칙적으로 밀리는데 더 빨리 떼야 되겠구나. 네. 그게 이제 바뀌면은 그게 이제 연비에 도움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비를 과대강구 안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이상은 다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근데 하도 타업체에서 뭐 30% 좋아졌네, 40%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내가 봤더니 그 앞에 뭐 라파라고 들어간 뭐 그 누구 뭐 있던데. 예, 저기 부산 분 계세요. 부산 사장님. 그 사람 네. 뭐 20%, 25에서 30% 뭐 얘기해. 대놓고 이야기해.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진 차도 있긴 해요, 저희도. 유튜브 보니까 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신뢰성이 별로 네. 네. 광고라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가는 안 가는 네. 입장이죠. 네, 네. 네. 바로, 바로 가죠. 지금 기아 변속 되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슴수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한 70km 마친 다음에 엑셀 한번 떼보세요. 평지지만 내리막이잖아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그래도 그냥 속도가, 계기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죠? 이거예요.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공짜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네. 저 밑에서 유턴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호 받아서 유턴하면 차가 없을 거거든요.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네, 여기서 유턴이요. 유턴하면 차 없을 때 한번 쭉 지그시 한번 밟아 보세요. 좀 내가 속도 낸다 하고 밟아 보면 힘 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재밌어져요. 약간 긴가민가 하고 왔다가 다 기분 좋게 가십니다. 대부분. 빨리 치고 잘 나가네. 아,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면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이 가속발이 상당히 좋아져요. 잠깐 밟았는데 지금 60이고요. 네. 1차선 들어가서 쭉 들어가 보세요. 이 정도 밀려면. 오래 걸렸죠? 제일 밀어야 되는데. 지금 금방 올라가죠? 그거예요. 오르막인데도 힘이 남는 느낌이 나잖아요. 차이가 납니다. 계속 직진이야. 이 발끝이 덜 밟아도 차가 나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게 체험이 약간 느려서 네. 깊숙이 밟았었는데 세치기 정말 하려고 해도 반응이 늦으니까 네, 늦으니까 이게. 네. 근데 이제는 반응도 빨라요. 이러다가 딱 밟아도 팍 튀어나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달고 차가 잘 나가니까 막 밟는 분이 계시고 고속을 즐기려고 막 밟는 분이 계시고 오히려 밟던 분들은 야 이거 잘 나가니까 이제 연비 운전을 하게 되는 부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이 좋아지는 대로. 네.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 네, 오늘 한 60, 70% 좋아지는 거고요. 30, 40%가 조금씩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장거리 중에 한번 뛰고 오면, 뛰고 난 다음에 시내 딱 들어오면, 오? 차가 더 부드러워졌는데? 이런 걸 느껴요.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겁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바꿔야 됩니다.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네. 그러니까 미리 뛰고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딱 스톱했다가 가려면 네. 한 0.1초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반응 오네. 바로 반응 오죠. 그거예요. 소나타 운전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는 묵직한 그 맛은 가지되 가볍게 나가니까 운전이 즐거워져요. 운전이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고속도로에서 필요할 때 빨리 좀 치고 나가야 되려 그러면은 뒤에 한참 본 다음에 가게 되잖아요. 이제는 바로 밟으면 바로 됩니다. 반응이 빨라져요. 엑셀 반응이. 워낙 지금 사장님 차 관리도 잘 하셨네요. 차 상태도 좋고 차 상태가 엉망인 차들이 딱 달고 나오면 많이 놀래요. 23만 정도면 네. 보통 이제 안 타는데 네네. 어이 뭐 얼마든지 더 내가 BMW 그 네. 서 있는 거 있잖아요. 4.4를 내가 3년 전에 그 3년 전까지 탔어요. X5 4.4 네. 아 그러셨구나. 그 차가 네.
돈도 많이 벌어준 차인데. 아, 그러셨구나. 기름이 어마어마한 먹거든요. 어, 그 기름 먹는 하마죠. 제 지금 저게 지금 월 그 차는 네. 딱 밟으려고 안 가면 우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맞아요, 맞아요. 잘 나가요. 틀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에 올린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소비자분들이 말, 운전해보고 느끼시는 거니까 계속 1, 2차선 직진 가야 됩니다. 저희 매장 지났을 텐데. 이게 또 앞차도 부드러워진 거 아니에요? 부드러워져요. 네.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브레이크 유격도 올라와서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재밌어져요, 차가 다. 이게 밀면 네. 차 잘 나가니까 부드러워지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게 밀면은 쭉 밀면은 있고 힘이 딸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네. 계속 즉시 밟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되죠. 밟으면 이렇게 조금 밟았다 엑셀 떼도 계속 밀고. 그러니까 기름을 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엑셀을 덜 밟으니까. 신경 써. 네. 계속 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달고 나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신기하네. 이거 희한하네. 그거 뭐 달고 넣어줬는데 왜 이렇게 차가 바뀌지?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환불 하려는데. 아, 저희는 뭐 100% 다 환불 해드립니다.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진짜로 엑셀 때 여기서 네네. 한 2, 30에 가다가 이렇게 80, 90까지 올리려면 힘들죠? 쭉 밟아야 돼 이게 이렇게 네. 쭉 지그시 밟아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밟고 나가고 반응이 튀어나가니까. 상당히 빨라지고 튀어나가려고 하죠 차가 이 무거운 거를 차를 이렇게 네 이거 달라고 네. 카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네. 난 이런 거 있냐고 이거 뭐 명장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효과감이 어쩌니 그렇더라고 내가 두 번이나 전화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긴가민가 그래 한번 다뤄보자 어차피 네. 몇 년은 3, 4년 더 탄다 생각하고 그럼요 기름값 더 뗀다 생각하고 그럼요 올라가 이렇게 쭉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할 거니까 1, 2차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오다가 차가 이제 오면 네. 저 뒤에 이제 완전히 보내놓고 이제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뭐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반응이 빨라졌으니까 그죠? 악셀도 부드러졌죠 부드러졌죠? 만족하시죠? 네. 환불하려고 그랬는데 환불 안 해도 되겠죠? 아니, 타보고 환불을 하려고 했지 사장님 타보고 환불을 하는 그럼요 저희는 50일 이내에 다 환불해드립니다 그렇게 50일, 밟았다 딱 떼고 튀어나가요 50일 이전에 뭐, 네. 뭐 하겠어요? 자 하여튼 뭐 지금 막 네. 밀림 막 밀, 가려고 난리네 아니, 말씀 재밌게 해주시네 진짜 이게 이게 틀려 진짜 틀렸네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또 멀리서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그래도 믿음이 강하니까 오신 거예요 많이 많이 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